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번 주에는 게임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먼저 악재 부분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래프톤은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44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호 예수 해제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캐피털의 매물 출회가 우려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잠재적인 매도 충격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은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PUBG M과 화평 정영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수익원도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솔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늘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작인 뉴스테이트에 대한 이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MSCI 편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악재를 좀 넘기고 난다면은 이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와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어제도 삼성전자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현재 51.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6월만 하더라도 제가 찾아보니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3.66%였습니다. 한 달 새 삼성전자를 2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상황인데요. 7만 원대를 겨우 턱걸이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만 원대가 빠지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업황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30%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유의미한 투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판매 스마트폰 중 폴더블폰의 비중이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어제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네덜란드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분기 매출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CDMO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에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약품보다 관리가 까다롭고 생산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번에 네덜란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레드바이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에 최대 18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의 이번 이 결정이 굉장히 성공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홈쇼핑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난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9%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조금 살펴보면은 TV와 모바일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지만요. 송출료와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집콕 효과가 조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또 함께 흘러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